핀란드의 작은 군사도시 하미나가 술렁입니다. 핀란드 창군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군악제가 열린 까닭입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등 8개 참가국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군악대들을 제치고 한국이 행사장 맨 앞줄에서 개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aditional band conducted by Captain Soo Geun Chang. 이 독창적인 연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Real honor for us to work together and to see your incredible show, your incredible performance, the color, the vibrancy is magnificent. It's truly good. 중심의 군악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화려한 의상, 생소한 악기는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양식 행진곡에 익숙한 이들에게 한국의 장단은 일대 파격입니다.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전통 악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특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미나 국제 군악 축제 전야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8개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초청된 행사죠. 특별히 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 대장이 지휘석에 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국가의 경의를 표하는 관객들. 애국가 선율이 바스티온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대기실에서는 전통악대 대원들이 공연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이들은 실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안 아깝게 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실수란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Warmly welcome the traditional band of Republic of Korea.
벚꽃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북에서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관객들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판굿에서는 전에 없던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고개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연주자이자 군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죠. 앙코르와 기립박수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So great. I have ever seen so beautiful performance. So many colors, so many feelings. It was really from the heart of your performance. Oh, it was amazing. Oh, I love it. It's different.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Korean performance, it was like, there was so much variety in it, and also like, everyone seemed so happy about it, and they seemed like they really enjoyed what they were doing. 공연이 끝난 후에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관객들. 이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각인되었습니다. 핀란드를 감동시킨 국방부 전통악대는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부대를 둔 최정예 군악대입니다. 오늘은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아 들어오는 날이죠. 박근희, 예. 일모선, 예. 정진국, 네. 조성원. 예. 이제 훈련병에서 군인이 되는 순간 경례부터 다시 배웁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지금부터 전위신고 및 총기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대견한 경례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어서 총기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병 김병준 감사합니다. 이병 문지훈 감사합니다.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충성.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선 생활에서부터 각이 서야 합니다. 선임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도 각 잡힌 정리정돈이죠. 벽걸이 순서는 예. 여기 맨 처음에 체련복이고 지금 야상 입고 있잖아. 예. 야상을 벗으면 체련복 다음이 야상이야. 예, 알겠습니다. 야상 다음에 전투복 놓고 예. 그 다음에 방상내피 하고 그 외 행사복들은 그 다음에 걸면 돼. 예, 알겠습니다.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펼쳐. 이를 접고 팔을 접어. 접고 또 한 번 접어. 갓 훈련소를 나온 이등병. 옷 접는 법, 군복 입는 법부터 새로 배우며 진정한 군인이 되어갑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군기가 서는 법이죠. 제가 잘 버텼던 것처럼 잘 이번 신병들도 잘 버틸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추풍 낙엽도 동작 그만한다는 엄격한 군기. 침구 정돈도 이쯤 돼야 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짝 긴장한 자세로 전입 첫날 밤을 맞습니다. 자대에 이제 전입 오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제 잘 도착했다. 이제 아들 열심히 하겠다.
잘 버티고 2년 동안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낯설고 두려운 자대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전통학대 병사들의 아침도 연호부대의 아침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점호에 아침 구보, 유격에서 사격까지 훈련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훈련에 반드시 추가되는 것이 공연 연습이죠. 오늘 9시부터 벚꽃춤 강습 선생님 들어오신다. 한 명도 열애없이 다 하고 시험 볼 거야. 열애했어. 연우 병사들이 연병장을 드나들듯 전통학대 대원들은 연습실을 오갑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네, 네.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자유롭고 패기 있는 그런 미소를 지으셔야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전통학대 대원들은 벚꽃춤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갓 들어온 신병들은 이 벚꽃춤 장단이 영 익숙치 않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고 배우듯 신병들은 선임을 보고 배우죠. 국악장단은 악보를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다시 당기닫기부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돌림 벚꽃. 한 번 들어본 감으로 이제 서서히 벚꽃장단을 시작해봅니다. 벚꽃춤은 이제 밖에서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서 여기 들어와서 처음 접했는데 이제 처음에 많이 어렸지만 이제 선임들도 다 하시고 이러니까 점점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몸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한결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학대에 들어오는 신병들은 대부분 국악 전공자들입니다. 자신 있는 악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제법입니다. 아 근데 방금 너무 멋있었어. 어 멋있다. 전통학대 대원들에게는 군복 못지않게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공연할 때 입는 취타복이죠. 선임들이 일일이 옷 입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같이 쓰는 모자거든. 예. 이게 호박 보이지? 예. 이게 정중앙에 와야 되거든? 예. 그리고 일반 모자처럼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고 예. 좀 앞으로 눈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예, 알겠어. 봐봐, 나 봐봐. 취타복은 전통학대 대원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안 불편해? 예, 그렇습니다. 아, 나도 이제 공연자구나. 행사를 뛰는 한 사람의 병사구나. 취타복은 선임들이 입던 옷을 후임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더 맞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맞네. 다행이다. 오, 핏이 좋네. 장군 같다 약간. 그 전역자들이 입고 남겨놨던 걸 이제 새로 들어온 후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방식.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해야 될 목도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제가 선임도 돼서 이렇게 다시 입혀주는 날이 오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불러줄 것 같습니다. 진짜 키가 크네.
마지막으로 전통악 대장이 모자에 꽁터를 꽂아줌으로써 쉬터복의 정복 차림이 완성됩니다. 자대 배치 3주 만에 신병들은 비로소 연주자이자 병사로서 인가를 받은 셈입니다. 충성, 이병, 김병준 등 4명 행정반의 용미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와. 예, 있습니다. 전입은 지 얼마나 됐지, 이제? 이제 3주 정도 된 것 3주 정도? 그 오자마자 좀 되게 어려운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핀란드 하미나 타투라고 하미나 국제군악제에 우리가 참가할 건데 여러분들이 판꽃 공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충성! 충성. 전통학대 일생활관 전역 점의 인원 보고 총원 6 연예부 번호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이상 현재는 6명 전역 점의 준비 끝 충성 충성 전입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해외 공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건데 그 내일부터도 일정이 이제 빡빡하게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해외 공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침 후 30분, 기상전 30분, 절대 유동병력 없다. 전입 3주 만에 특별 임무를 받고 신병들은 설레고도 긴장되는 밤을 맞습니다. 잘 자, 사랑해. 이동이 금지된 30분이 지나자 신병들은 하나둘 생활관을 나섭니다. 핀란드 하미나 공연을 앞두고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전통악대 대원들에겐 자정까지 야간 연습이 허락돼 있습니다. 그 시각 타악팀 신병들도 연습실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성스레 성목꽃을 만듭니다. 당당 타다당 당 라다당 당 당당 당당 타다당 당당 꽹과리를 치는 상쇄를 중심으로 하미나 공연에서 선보일 판굿의 합을 맞추는 중입니다. 첫 번째 매도진 때는 그냥 제자리에 단적 항상 제자리에서 다당 그 다음에 반원으로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거의 제자리에서 돈다 생각하면 돼. 저희들끼리 먼저 이제 합을 맞춘 다음에 선임분들이 오셔서 또 봐주시면 그대로 또 바로 맞출 수 있게 저희끼리 먼저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신병들의 잠 못 드는 밤입니다. 군대 생활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실탄을 이용해 사격 훈련을 할 때일 것입니다. 네, 사격장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네, 있어. 오늘 사격은 0점 사격을 먼저 10발을 실시를 합니다. 5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축소 사격 20발, 10발들이 한창 두 번을 사격할 겁니다.
훈련소를 나온 후 처음으로 신병들이 입사호에 들어갔습니다. 반할직 결합! 반할직 결합! 김병준, 이병도 총을 잡았습니다. 반할직발 장전!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악기를 들던 손에 총을 들고 표적을 조준합니다. 조정관 안전. 대기. 대기.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악기를 들고 무대를 지키는 일에 소감이 없습니다. 보면은 아까는 여기에 뭐야 집탄대 있었어요. 근데 너가 지금 위에 떴네. 좀 위다 보고 썼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원했는데 이제 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반할지 민계. 반할지 민계. 국제 무대에 서야 하는 막중한 임무 속에서도 군사 훈련은 빠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격을 해서 12번 사격이 잡혀 있고 뭐 특급 전사 사격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뭐 대항전 같은 걸 통해서 사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훈련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사격 훈련이 끝난 오후, 뜨거운 여름입니다. 자, 타악기 벗고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자리를 꼭 맞춰야 돼요. 안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알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군악대 대장의 사열이 있는 날입니다. 병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일명 매의 눈을 가졌다는 대대장은 전설적인 카리스마로 유명합니다. 뒤로 보내. 핀란드 출국을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 대대장의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핀란드에서 행진할 대형 그대로 연습합니다. 여 센터 어디야? 지금 포인트 잡아놓은 게 센터야? 여기서 동그랗게 그려야 돼. 그래야지 이뻐, 그림이. 여기서부터 해봐. 태평선은 왜 그렇게 잡고 있어? 똑같이 파지법 똑같이 하고 있어. 굉장히 불편해 보여. 역시 군기의 기본은 각이죠. 전통악이라 그래서 그런 리듬하고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군인이란 말이야. 제식, 군기가 엄연히 있는, 항상 모나지 않게, 원도 동그랗게, 그 다음에 앞뒤 거리라든지 좌우 간격이라든지.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한편 판구슬 선보일 신병들은 한층 난도 높은 훈련에 들어갑니다. 일명 자반 뒤집기라는 것이죠. 신병들은 핀란드 공연 직전에 일병이 되었습니다. 김병준 일병은 핀란드에 가서 12발 상모놀이를 해야 하고 부포 상모를 쓴 이모성 일병은 꽹과리를 치며 상쇄를 담당합니다. 문지훈 일병은 소고를 치며 상모를 돌려야 하고
조성원 일병은 장구와 함께 성모를 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핀란드 공연에서 전통악대의 막내인 신병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불고 치는 악기 약 10종류, 50여 명의 대원들이 동원됩니다. 한낮에 시작된 연습은 해가 지도록 계속됩니다. 판굿을 담당해야 할 신병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핀란드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발 성모놀이. 성모끈이 참 길기도 합니다. 왜 이름이 12발 성모놀이요? 옛날에 이게 생피지가 이게 한 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12번 해서 돌렸다고 해서 12발. 소고놀이하고 12발, 뭐 장구놀이, 쇠놀이, 불놀이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완벽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여름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습은 없습니다. 악기들을 먼저 핀란드로 보낸 후 개인 짐을 싸야 할 시간이죠. 문지훈 일병의 짐 가방에는 보물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물놀이 할 때 쓰는 이런 장구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해안 귀신굿에 쓰이는 뭐 이런 무속 장구채 등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되게 가방을 보물 다루듯 하네요. 이게 저희 지금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존해야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에겐 의무의 길. 군대 생활은 생활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김병준 일병은 군대에 와서 짐을 반으로 줄이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속옷입니다. 원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아요? 예. 이렇게 또 따로따로 챙기면 또 짐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샤워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딱 이거 하나만 챙기면 다 끝나니까. 일명 내무반. 청춘들의 생활관에는 이런 사진 한 장쯤 걸리게 마련이죠. 갑자기 어디서 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자친구가 섭섭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자친구 사진 맨날 자기 전에 보기 때문에 가족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원이가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핀란드행 특별 임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핀란드 반타 국제공항에는 일찍부터 한국 청년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raditional band and we are taking you all to Hamina, Hamina Tattoo. 드디어 도착했군요. 아, 힘들었지만 막상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 하미나는 헬싱키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We are going to start our journey to Hamina. 1 hour and a half and we are in Hamina. 동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 생활. 힘든 일, 즐거운 일. 이 모두가 훗날 추억이 되겠죠. 하미나는 18세기에 만들어진 별 모양의 요새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수도 헬싱키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도시로 개발됐죠. 이곳은 예비 장교학교 기숙사 건물입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생활관 시설을 비교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2층 침대가 문제입니다. 이쪽 끝으로 바짝 밀고 요 사이에 한번 넣어봐. 이거 저쪽으로. 요 밑에 거만 안 쓰면 되잖아. 같이. 같이. 예. 단층 생활에 익숙한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2층 침대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난간이 없어가지고 쪄 떨어질까봐 다 1층 침대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보냈던 악기들도 잘 도착했습니다. 악기 조율쯤은 척척 해낼 만큼 전문가들입니다. 병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태극기 정돈입니다. 바로 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함이나 거리를 행진할 것입니다. 낯선 도시 함이나에서의 첫날 밤입니다. 이제 현지 적응에 나설 차례입니다. 좀 다소 바람이 있어가지고 공연 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잘 극복을 하고 바람을 잘 이용을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야웃. 날아가겠는데요. 예, 앞으로 가. 8개 참가국 중에서 연병장에 나와 연습하는 팀은 한국뿐입니다. 함이나 시민들에게 한국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김병준 일병. 몸이 좀 풀렸나 모르겠네요. 현지의 강한 바람은 12발 상모를 돌리기엔 불리한 조건입니다. 더욱이 김병준 일병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서 계속 몸이 처져 있고 컨디션도 계속 다운돼 있고 해가지고 얼른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병장을 지나가던 핀란드 군인이 상모에 관심을 보입니다. 상모 돌리기가 쉬워 보였던 것일까요? 하기야 서양 군악대 중에서 모자 돌리면서 연주하는 팀은 흔하지 않죠. Didn't take a long time. Then the hat fell off. It was. Yeah, probably I will never get another chance to use that kind of a hat. Yeah. 본 공연이 열리기 하루 전날. 오늘은 북과 장구, 꽹과리 같은 타악 팀만 따로 갈 곳이 있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3-4에 내가 따따따따 이거 세리단 물고 들어가는. 오케이. 장단을 맞춰가며 도착한 곳에는 8개 참가국의 북을 담당하는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서양 군악대의 북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 차례입니다. So in traditional Korean music, when there's some exciting part, it's very normal to shout or clap or you can yell. So just yeah, just make that possible, okay? Thank you. Woo! Quiet, 서양 군악대의 단조로운 리듬과는 전혀 다른 장단이죠. 한국 사물놀이에 세계의 청년들이 빠져듭니다. 장례는 일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I like it very much. Yeah, yes. You like it very much. Yes, I love it. It's totally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layers. Right. It's what it makes exceptional. Right. Great. 정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So you might be thinking we're cheating, right? The reason why this is part of this ensemble is that in Korea, it's always a tradition that this is a set. They always form together. So you cannot leave out this instrument, which is called the taepyeongso, right? We are the 태평소 선율에 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하나 되는 밤입니다. Honshin의 힘을 다했던 하루였습니다. 진짜 너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고 배고파가지고 라면 냄새의 유혹 속에서도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도 있죠. 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여기 와서 계속 매일 하고 있어요. 나 야식 절대 안 먹는. 네 야식 안 먹습니다. 전 다이어트를 안 해도 조금만 그냥 굶어버리면 바로 빠지기 때문에 살이. 성아 맛있게 먹어. 연습과 공연으로 치열했던 하루. 그 끝에서 맛보는 꿀맛입니다. 아 진짜 죽입니다. 아 라면이 이렇게 소중한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허기와 향수를 라면 한 끼로 달래는 마지막 밤입니다. 또 근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본 공연이 있는 날이죠. 계속된 연습에 부상도 많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악기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반 뒤집기를 수없이 반복하던 윤하사도 발목에 무리가 갔나 봅니다. 저희 이제 공연할 때 신는 신발이 발바닥 밑창이 얇으니까 바닥에 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과격하게 바닥에 콱콱 찍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에 다정해져서 컨디션과 관계없이 임무는 수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아픈 발목에 여전히 바닥 얇은 미투리를 신고 유나선은 정성들여 상목꽃을 만듭니다. 한쪽에선 배심 받쳐줄 삼색띠를 묶습니다. 배 딱 세야 배 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시면 예, very very difficult. 대망의 본 공연.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 연주는 다름 아닌 한국의 악기들입니다. 개막을 알리는 한국의 연주에 이어 세계적 명성의 독일 연방군 군악대가 입장합니다. 다음은 90년 전통에 빛나는 러시아 붉은 군대 군악대입니다. 영국 왕립 해병대 군악대는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북소리로 군인들의 사기를 높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한국이 나갈 차례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get to witness the shine of those little angels in just a minute. But the orchestra itself is every bit as unique. It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ceremonial music at the O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as well as the ceremonial music at the recent historic meeting on the Korean border. Please welcome from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traditional band, Bok Yeong-ha.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한국팀이 무대로 향하는 순간 관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장중한 음악과 함께 입장하는 대한민국 전통악대. 이번엔 과연 어떤 공연을 보여줄까요? 고요한 듯 하다가도 박력이 넘치는 정중동의 연주와 율동이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드디어
김병준 일병이 12발 성모놀이를 선보일 차례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이제 모든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사절단 전통악대 대원들,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이들의 북소리는 더 큰 울림이 되어 세계 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정말 연습도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마지막 행사로 인해서 그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습한 만큼 제가 생각했던 그 동작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전역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니 속이 너무 우연합니다. 사랑해.